안녕하세요. 좋을시골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리암의 꽃을 키우는 꽃쟁이 좋을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는요. 저희 집 꽃베란다가 아니고 예, 꽃님 댁 하우스예요. 제라늄 하우스인데 일단은 전체적인 하우스 공간을 좀 보실까요? 짜잔! 와, 이거 보세요. 대단하죠? 예, 오늘은 좋을시골의 꽃베란다가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밴드 혜우님 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고요. 좋을시골은 지금 대구 나들이는 처음이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 대구에 왔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이 좋아서 제라늄이 좋아서 취미로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예, 짜잔 비닐하우스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다이 이렇게 그 선반에 제라늄들이 꽉꽉 차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취미로 키우시다가 이쪽 여기 보시면 자 이쪽에는 지금 보이는 이 다이 보이시죠? 이쪽 이렇게 제라늄이 좋아서 키우시다가 이렇게 또 판매까지 할 계획이시라고 해요. 완제품으로 판매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초보님들이나 아니면 입문자분들 아니면은 제라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어디든 농장이 됐든 하원이 됐든 뭐 가정집이 됐든 어디를 우리가 또 좋을시골처럼 이렇게 구경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 있는데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런 꽃 소개도 잠깐 하면서 또 우리가 또 꽃순이로서 또 이렇게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꽃들을 또 관리해주고 어떤 뭐 이렇게 좀 세세한 또 재미난 꽃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전시된 꽃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꽃집 꽃님 댁 갔을 때 막 이렇게 손으로 함부로 만진다든가 아니면은 주인장이 없는데 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제라늄들은 잘 크니까 가지를 꺾어서 가져가면은 뭐 잘 살 거야 라고 하지만 풀 한 포기도 내가 꽃이 아닌 풀을 키워도 그걸 꽃처럼 키우면 그건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화초가 되고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계시는 곳에 오셔서 꽃을 본다고 꽃을 막 이렇게 만지작 거리시고 꽃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잘라 가지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비부비 해놓은 수정해 놓은 그런 씨앗들을 이렇게 뭐 그냥 말없이 가져가신다든지 이런 행동은 좀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꽃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작은 에티켓 정도는 조금씩 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어떤 제라늄들이 있는지 좋을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완제품으로 지금 판매가 가능하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 부분도 이렇게 다 예, 기록이 돼 있고 예쁜 한국 제라늄도 있고 또 유럽 제라늄들도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해요. 예약제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예약하셔서 오시고 자기가 구입하고 싶은 제라늄들 대구에서도 예, 구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여기 꽃님께서 아뜨리본도 예, 판매가 가능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중부 쪽에 이렇게 그 대구나 아니면 뭐 경상도 이런 쪽으로 조금 좀더 꽃 이렇게 제라늄 구입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소소하게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분양도 좀 하시고 그 삽목이로 아니고 완전체로 이렇게 분양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뜨리분도 여기서 또 판매가 가능하신다니까 두루두루 대구 여행 오실 때 미리 예약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무슨 꽃이 있는지 좋으시고 한번 꽃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이쪽은 예, 펜시존 같은데 펜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 펜시도 이렇게 좀 갖다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예쁜 제라늄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이 정도인데 꽃 보시면 여기 아 예뻐요. 그죠? 아 홍서죠. 홍서전에요. 예, 채홍님 댁 변종이죠. 어딜 가든 한국 제라늄들은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름답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제 눈을 붙잡는 졸림 토가스입니다. 프릴감이 아주 예쁘죠? 아, 이거 보세요. 아, 볼드립에 정말 땅땅하게 잘 키우셨네. 이름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골디온이네요. 골디온. 이것도 채용님 댁, 예, 제라륨이죠. 자, 여기는 또 유럽 제라륨, 톱니목 모양의 제라륨이 또 있는 거고, 여기는 실크 모이라 같아요. 역시, 여기 보시면 실크 모이라 맞네요. 아, 예뻐요. 아, 이렇게, 다 누구의 로망이죠.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작은 하우스 안에 꽃을 키우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인데요. 이거 보세요. 졸청이에요. 와, 예뻐요. 너무 예뻐요. 세상에. 신부손에 꼭 지어주면 좋을 만한 그런 꽃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날틱 로즈예요. 로즈. 조날틱은 보통 봄날에 이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조날틱은 베란다 안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좀 힘든 제라륨인 것 같아요. 조울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날틱을 키우려고 하신다면 베란다 거리대에서 짱짱하게 물 잘 주면서 키우시는 게 가장 좋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아름답습니다. 조울식으로는 조날틱에 별로 관심은 없는데 이 조날틱 안에 꽃가루가 굉장히 욕심이 납니다. 자, 뭐든지 우리들에게는 또 그런 꽃가루들, 뭐 유럽종이 됐던 한국 제라륨이 됐던 그런 꽃가루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수종을 하는 그런 또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라륨들, 예, 여기는 붉은색 집스핀이 또 보이고요. 또 여기 옆에는 후쿠샤도 있네요. 아, 예쁘죠? 이거 보세요. 후쿠샤. 와, 어쩜 이렇게 모란처럼 동글동글하게 후쿠샤도 이렇게 피고, 여기 보시면 또, 너무 예쁘죠? 이걸 또 다 잡아야죠. 그죠? 뭘까요? 이름표가 있을까요?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해드리면, 써니 딜라이트예요. 우리, 이것도 우리나라 꽃님 댁 신품종 같아요. 써니 딜라이트도. 그래서 색감도 아주 화려하고 예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프릴 스노우 같아요. 그죠? 4월의 눈이라고 이름 자체도 너무 예쁜데 꽃 자체도 되게 앙증맞고 예쁩니다. 그래서 초보님들 제라륨 입문하신 분들도 이런 지금 5월, 6월 이쪽이 가장 아름답게 피는 제라륨들이 바로 로즈보드 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직광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예쁘게 피워주는 이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거 막 그 키우기 어렵거나 아니면 분양받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키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로즈보드 종을 한번 들이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실 것도 좋으시고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빛 메리 골드 같아요. 역시 맞네요. 아름답죠. 우리 한국 제라륨들 제가 여기에 유럽 제라륨도 많고 한국 제라륨도 많지만 역시 제 눈을 띄게 하는 거는 한국 제라륨인 것 같아요. 소피엠마네요. 역시 유럽 제라륨도 국민 제라륨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제라륨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제라륨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국민이 왜 국민이겠어요? 국민 여동생, 국민 배우, 국민 삼촌, 국민 이모 뭐 이렇게 불리듯이 그만큼 대중성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제라륨 그랬다고 해서 너무 반감을 가지고 안 좋은 느낌으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꽃을 키우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제라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드림러버예요. 드림러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둥순둥하죠. 꽃도 많이 보여주고 아주 코스모스 같은 느낌이 나는 특별한 특이한 제라륨입니다. 그래서 제라륨 입문자분들도 한번 키워보시기 좋으시고 적극 추천드리고요. 이쪽은 엔젤 종류 퀀탁 메이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피어 있네요. 메이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면 사뭇 나비대가 이렇게 나풀나풀 추는 그런 제라륨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꽃도 풍성하게 보여주는 제라륨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사랑하는 라즈베리 서프라이즈도 있네요. 자, 여기는 리갈종 같아요. 리갈종도 지금 한참이도 너무 아름답죠. 자,
여러분들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제라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제가 먼저 알려드렸고요. 이제 대구 분들이나 아니면 대구 가까운 그런 지역분들 이곳도 좀 더 눈여겨보셔서 제라늄 구입하시고 또 오셔서 차 한 잔도 마시고 가시고 또 예쁜 아뜨리분들도 구입해 가시고 그 다음에 항상 농장이나 아니면 꽃 키우는 꽃님 댁에 왔을 때는 항상 지켜야 할 에티켓 아시죠? 눈으로 보고 항상 궁금한 것은 주인장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제라늄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할 작은 그런 에티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모처럼 네, 대구여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됐는데요. 자, 좋으시고 여기서 또 재밌게 머물다가 또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